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선교학과를 섬기고 있는 박보경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신학의 한 영역으로서 선교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입생으로 학교에 들어와 목사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도대체 선교학은 무엇이고 선교란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나름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오늘 짧은 신학 입문 수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학이 어떤 공부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한두 가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며 그리고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좀 살펴보고 짧게 마무리함으로 짧은 우리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신대 선교학은 도대체 언제 배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대원 과정에 들어와서 선교학이란 학문을 왜 배우는 걸까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 입문의 수업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학은 언제 배우는지 그리고 왜 배우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학은 신대원 3학년 1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선교학이 실천신학 영역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 학교에서 교과과정 안에 독립된 영역으로 선교학을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선교학을 배우는가? 여러분,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어쩌면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주제가, 그리고 선교를 배우는 이 학문이 실제적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들만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3학년 이제 막 시작하시고 3학년 1학기가 돼서야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또 선교에 대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단어일까요? 여러분, 선교란 단어는 성경에 있나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라는 단어가 한국에 소개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니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세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언어, 중세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의 보낸다라는 뜻에 바로 이 선교의 어원에 해당이 되는 보낸다의 동사형, 파견한다라는 동사형 미테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보면 미시오라, 나중에 이제 미시오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낸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되는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선교의 어원,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세 시대에 교회의 언어였던 선교라는 이 미테레 혹은 미시오가 말그뜻 그대로는 보낸다라는 의미인데, 그 보낸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특별히 신약 부분에 헬라어에서 아포스텔로와 펜포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보낸다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텔로와 펜포가 여기 보면은 각각 130회 그리고 80회 정도가 쓰여 있는 신약에 쓰여졌는데, 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교 대위임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 대위임령의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표현이 아포스텔로와 펜포가 골고루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선교를 의미하는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나오죠. 명하여 이르시되 그 이후에 본문들이 쭉 이어지는데 바로 여기에도 아포스텔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어원적 어떤 그런 시작을 살펴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교는 바로 이 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던 아포스텔로가 바로 사도라고 말하는 아포슬, 영어로는 아포슬이죠. 이 아포슬의 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라고 하면 이제 뒤에 정의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는 성부께서 성자를, 성부와 성자가 다시 성령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파송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보내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파송하시는,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바로 성육신의 일이 바로 선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시 또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제자를 파송하는 것인데 그 제자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활동이기 전에 하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행위를 설명할 때 선교란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교회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선교의 개념이 확장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 가톨릭 교회의 예수회가 본격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선교란 단어, 미션, 미테레란 단어가 중세에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선교의 개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사람들, 파송받은 사람들 선교사로 가리키는 이 전통적 선교의 개념,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 선교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16세기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선교는 근본적으로 바다를 건너 다른 세계로 가는 복음 전파 사업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죠. 짠물을 건너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국내 전도, 해외 선교라고 하는 이런 지리적 견해가 선교의 단어 안에 들어오게 된그 시작이 16세기 선교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의 선교는 이후에 개신교, 현대 개신교 선교의 모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성찰이 없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선교를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 선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가 계속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선교 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세기는 선교학이 대단한 성장을 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세기는 케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선교의 위대한 세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더 그레이 센츄리, 선교의 가장 위대한 세기다, 이런 말을 라토레시라는 학자가 말했을 정도로 19세기에 선교의 대단한 확장을 경험하고 20세기 넘어와서 이 선교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그럼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가 맞는가? 질문 없이, 성찰함이 없이 그냥 행해왔던 이 선교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가 맞는가? 정말 이 선교 활동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됐고,
그거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는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면서 선교 개념의 변화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1952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의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고 앞으로 향후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토론하며 회의하는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었습니다. 1910년에 이걸 만들자라고 에딘버러 대회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신대원 3학년에 이르러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1952년 바로 이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대회가 독일에 빌링겐에서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선교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바로 그 중세 이후에 시작되었던 현대적 의미의 선교의 개념, 확장된 선교의 개념으로부터 결국에는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재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더 이상 인간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 선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의 활동으로의 선교는 복수일 수가 없지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의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단수, 하나님의 선교를 말할 때는 단수를, 그리고 그 외에 인간의 활동, 교회의 활동, 선교사들의 활동은 복수로 사용하는. 그래서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제 미션스의 시대는 끝났고 미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20세기 선교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는 또 다른 선교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는 단어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신학적 성찰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점점 더 포괄적이고 깊어지고 더 올바른 선교의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도의 선교 개념의 변화에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개념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의 등장을 통해서 그전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from missionary church, 선교하는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장기 선교사들 많이 후원하고 라고 하는 활동 중심의 선교사의 모습,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 다른 말로 선교하는 교회로 표현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교회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교회는 선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선교 개념의 변화인데 이때에 새로운 형용사가 등장했는데 한국말로는 선교적, 선교적인, 선교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어떤 게 좋을지 조금 이제 정착을 아직은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영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missionary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missional. 사전으로 보면 missional이라는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missional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용사 상태를 존재적 변화로서의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는 존재적으로 교회는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선교 개념의 변화가 1990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선교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현대 선교학자는 어떻게 선교를 정의 내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1990년, 91년에 변화하는 선교, 91년이죠. 변화하는 선교라는, 영어로는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 그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의 총체이다. 과거의 선교는 교회의 한 부분 혹은 타 문화권 혹은 바다를 건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의 모습이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을 위해서 보내는 행위를 선교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선교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의 총체다. 그래서 더 이상 지리적 의미의 이동을 선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좀더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기 위한, 다시 또 나오죠? 모든 활동.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확 이렇게 넓어진 거죠. 포괄적으로 바뀐 거죠. 선교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지금 그래서 치료하고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와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바로 치유를 일으키는 환대가 선교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치료도 선교의 하나의 한 과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방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된 것이다. 파송한, 교회가 파송된 것. 그러니까 수동형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뭔가 내가 간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선교학자들은 선교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 행위. 누가 뭐 선교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장신대 교수로 2002년도에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박사학위를 전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년 정도의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 학교 여러분들처럼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991년도에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저는 선교의 개념이 매우 전통적 선교의 개념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그러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는 과제는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어쩌면 학자의 길을 가는 저로서는 더 많은 신중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2013년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여성, 교회,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제가 드디어 불완전하지만 저의 선교의 정의를 나름 정의 내려봤습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란 교회와 세상의 만남의 현장.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속의 존재,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지요. 세상과 접해 있는 그 만남의 현장,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는 지역 교회를 포함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적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로서의 교회됨.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바로 그 교회됨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교회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남의 현장, 끊임없이 오늘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 만남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총체적 증거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증거라는 말은 내 존재와 내 언어와 내 삶이 모두가 아우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한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언어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만, 내 무의식적 차원에서까지, 그리고 내 삶으로까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행위인데, 그 증거 행위로서의 경계 혹은 장벽 넘음의 행위를 저는 선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교는 어떻게 이해됐나요?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첫 발을 내딛으면서 아,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정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교회 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와 함께 그렇다면 타 문화권에서 이 과제를 해내는 것은 어떤 것인지, 동일 문화권에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선교의 과제가 달라지겠지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교적 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찰하는 것이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학은 어떤 학문인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선교학은 기본적으로 언제 시작이 됐는가 후발주자입니다. 신학의 영역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으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성장을 한, 많은 발전을 한 학문이 신학 안에서 선교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신학으로서의 선교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 활동을 많이 해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구나.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신학으로서의 선교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학으로서의 선교학은 1800년도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에 첫 번째 등장한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본인이 고향인 영국, 에딘버러 대학,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지역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선교사로 은퇴한 이후에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이 최초의 영국 선교학 교수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조금 뒤에 이제 독일에 있는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최초의 선교학 교수로서 활동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구스타브 바르넥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연도를 보신 대로 조금 뒤따라오지만 왜 구스타브 바르넥이 더 중요하냐면 실제 20세기를 시작하는 20세기는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의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적인 시작을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구스타브 바르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선교학은 이제 그 이름조차도 어떤 것을 선교, 새로운 신흥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이 그 이름을 자리, 이름을 차지하는 것들, 이게 선교학이다라는 것을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넥 같은 경우에는 미션스 레브레,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카이퍼, 이 네덜란드가 또 선교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도학, 증거학 사람을 낚는 학문이다. 증거 전파학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바빙크는 네덜란드 학자였는데 엘렌틱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선교학을 회심학이다. 왜냐하면 회심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학이란 새로운 단어가 정착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베르카이라는 사람이 선교학을 미시올로지란 단어, 미시오란 단어와 로고스란 단어를 합쳐서 미시올로지란 단어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 1970년도에 이르렀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학이라는 학문이 이름을 잡기도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1930년도에 이미 에큐메닉스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선교학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됐고,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선교학자들은 플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철지 그로스라고 하는 학문을 선교학을 대체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선교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제가 여기는 빠뜨렸는데 인터컬처럴 스타디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월드 크리스티아니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교학은 용어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학을 정의 내리는데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교학의 정의는 베르카이라고 하는 학자가 내린 정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것과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실제화하는 것, 가시화시키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는 전 세상에 걸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선교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수종 들도록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위임 명령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으로서의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또한 그 일을 명령받은 교회의 명령에 대한 연구이다. 선교학은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행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행하는지, 선교는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모이는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근데 또 예를 들어 협력 방식, 그다음에 리더십. 굉장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리더십에 발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활동, 그 교회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범주와 목표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교회의 활동으로서의 선교, 타 문화권이든 국내든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든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학문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무조건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바른 선교 실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선교학이란 바른 선교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교학은 비록 중요하지만 선교학 자체가 선교적 행위와 참여의 대응품이 될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학보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배우시게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학만큼 선교적 행위 참여, 그러니까 실천과 관련된 학문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학문적 노력들이 단순히 현장과 괴리감을 가진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학문함은 변화를 목적으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학은 참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 학문적 성찰 그 자체가 참여의 대용품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교학의 목표는 길을 따라 곁에 있는 주유소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교학이 본국이든 해외이든 참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의 보잘것없는 소명마저 잃게 된다. 요하네스 베르카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선교학의 소명에 대해서 말했는데, 선교학을 가리키는 저로서는 과연 나의 가르침이, 나의 이 선교학의 학문함이 현장에서의 실천과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나는 이 자체만으로 어쩌면 신학적 사유 안에 갇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선교는 무엇이고 선교학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신학대학원 3년째 되는 그때에 저희들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 정말 선교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긴 여정 속에, 3년 동안의 신대원 과정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